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선언, 그리고 유다왕 아몬의 등극과 죽음.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처럼 더러운 일을 행하여 옛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우상으로 유다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랄 무서운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안을 벌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벌하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엎듯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나는 또 살아남은 자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어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 조상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내 앞에서 악을 행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도록 한 그 죄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의 거리를 온통 피로 물들게 하였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범한 죄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몬은 2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욥바 사람인 하루스의 딸 무술레멧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궁전에서 살해하자 유다 백성들이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 밖에 아몬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웃사의 동산에 있는 자기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왕을 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등극하지만 2년 만에 살해당하고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므낫세를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